신선한 우리밥상. 배야. 아니, 지금 녹화 들어간 거 맞죠? 아, 근데 지금 제가 아침부터 뭘 잘못 먹었는지, 지금 배가 몹시 지금 아픕니다. 제가 뭐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자, 우리 잠깐 끊고 갑시다. 제가 죄송한데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배 아프시면 요거 한 잔 드셔보세요. 아니, 배가 아픈데 왜 갑자기 이상한. 네, 드셔보세요. 일단 아, 그래요? 드셔보세요. 일단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뭐야? 뭔가 쫙 끓어서 내리는 이 느낌? 뭔가 이게 뭐 소화가 되는 느낌? 왠지 모르게 지금 배가 갑자기 싹 나온 느낌? 아니, 이게 신비의 물은 뭐지? 하지만 제가 뭔가 이거 맛본 느낌? 아니, 이거 뭡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여름철 보야 초록빛 매실입니다. 야, 그렇다면 바로 이것이 핫 매실이자 그리고 햇 매실이 나왔군요. 야, 이 여름! 아, 이거 햇 매실 빨리 장보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눈으로 봐도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매실 만났습니다. 자, 매실 아무래도 뭐 지금부터가 가장 맛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맛보면 좋을까요? 네, 매실은 연중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짧은 기간 동안 출하되는데요. 지금 시기가 맛과 품질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렇군요. 가장 맛있을 때 또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보기만도 뭐 싱싱하고 뭐 싱그러운 매실, 아니 어디서 공수해온 겁니까? 네, 지금 보시는 매실은 국내 최대 매실 주산지인 전남 강양에서 온 매실인데요. 천혜의 자연 조건과 강양만의 재배 비법이 만나 고유의 맛과 향이 뛰어납니다. 강양은 지명처럼 풍부한 일조량, 섬진강 하구의 기름진 토양, 섬진강의 물, 이렇게 빈 물 땅이 합쳐져 완벽한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따라서 광양 매실은 전국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광양 매실, 아, 기대가 됩니다. 자, 근데 매실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네, 영양분이 꽉 찬 청매실은 익어도 푸른빛이 도는데요. 가육이 단단하고 신맛이 강해 주로 매실 장아찌나 매실주, 매실청을 담글 때 많이 사용합니다. 아, 그렇다면 오늘은 장아찌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일단은 신선한 매실 골라오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리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야, 대단하시네요. 더 기대하게 만드네요. 자, 그러면 이 싱그러운 초록매실 한번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햇살 가득함이 느껴지고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광양매실. 이 초록초록한 매실 새콤함과 달콤함이 느껴지네요. 아, 이 매실 깨물어지고 싶어요. 깨물어야 되나? 빨리 요리 만나러 가고 싶네요. 광양매실입니다. 야, 이 또 초록의 싱그러움을 또 만나러 오셨네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아니 그 매실 하면 또 어디 매실이 또 최고인가요? 아, 광양 매실이 좋죠. 특별히 광양 매실이 최고라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뭐 물건도 좋고, 예. 예. 그래서 항상 광양 매실을 담습니다. 야, 어머니 계속 딱딱 만져보니까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어머니? 아, 예. 뭐 단단한 게 좋은 것 같아서. 그럼 오늘 그 매실 장 보고 나서 오늘 뭐 어떻게 해 드실 예정인가요? 아, 이거 담아야지. 해마다 한 10kg씩 담거든요. 예. 담아서 애들하고 뭐 나누어 먹고 그러합니다. 어머니, 이 매실 10kg면 그럼 어떻게 뭐 요리하는 방법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이거를 10kg 사면 예, 설탕도 10kg 사가지고 그래 담아놓고 예, 1년 있다 떠가지고 이제 반찬에도 넣고 그렇습니다. 아, 역시 뭐 반찬에 넣으면 뭐 그냥 뭐 예. 입맛 살리는 거고요. 예. 아니 그럼 매실로 또 특별히 요리할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어머니? 아, 근데 이런 걸 이제 잘라서 예. 예, 장아찌도 담고 예. 여름에 뭐 배탈이 나기나 시원 예. 더울 때는 예, 물에 타서 음료로도 먹기도 하고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진짜 뭐, 야, 여름에 어떤 보약이네요. 예예. 예. 가정에 그거지 필수품이지. 근데 그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께서 매실 가지고 다 이렇게 담그셨잖아요. 예, 예. 요즘은 또 편하게 또 매실 액기스가 또 나오잖아요, 어머니. 근데 이렇게 나도 항상 저는 담습니다. 특별히 담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 손으로 해가 담아 먹는 게 좋잖아요. 또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 예. 야, 역시 우리 어머니시네요. 예, 예. 아니 근데 이 매실 장 볼 때 뭐 어떤 걸 보는 건가요, 어머니? 우리는 뭐 좀 굵고 야무고 예. 예. 흠집 없는 거 이런 걸 골랍니다. 흠집이 없고? 예. 뭐 다 흠집이 없네, 이걸 보니까요. 그러니까요. 색깔도 이렇게 초록초록하게요. 예. 아, 역시. 예, 좋은 거 같네. 아, 어머니 몇 번 잡아보니까 뭐 좋은 거 같네. 야, 어머니 좋은 매실, 어머니. 예. 오늘 장 보려면 특별히 이행시 통과하셔야 되거든요, 어머니.
그래요? 매실 이행시. 괜찮아요, 어머니? 예. 매. 매일매일 반찬에 넣는. 매일매일 반찬에 넣는. 와, 어머니 잘하신다. 자, 실. 실하고 튼튼한 매실을 골라러 왔습니다. 실하고 튼튼한 매실. 자, 어머니 그러면 훌륭한 매실 한번 같이 한번 골라보시죠. 아, 예, 예. 예. 매실의 왕자, 광양매실. 역시 왕자다 보니까 빛깔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우, 지금 확 깨물어야 되는데, 어우, 그럼 굉장히 좀 쉬울 것 같고. 일단 요리로 만들어지면 상당히 좀 달달하고 또 새콤한 맛까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빨리 들고 가겠습니다. 매실의 왕자. 매실의 왕자는 광양매실. 지리산의 맑고 청정한 물로. 야, 매실의 왕자 광양매실 가지고 왔습니다. 야, 오늘 뭐 어떤 요리 기대가 됩니다. 뭐 지금 요리하는데도 맛이 새콤달콤함이 느껴지는 역시 매실의 왕자. 네, 오늘은 제철 식재료인 매실을 활용해서 건강한 한 끼 식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매실 장아찌와 매실 장아찌 쌈밥입니다. 우선 재료부터 보실까요? 오늘 쌈밥! 오늘 쌈밥 하겠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재료는 우선 매실 장아찌에 들어갈 흰매실과 항설탕 그리고 천일염이 준비되어 있고요. 쌈밥에 들어갈 케일과 그리고 참치, 파프리카, 고추장과 올리고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매실 장아찌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깨끗이 씻은 매실은 이쑤시개를 이용해 꼭지를 제거하고요. 씨를 제외한 과육을 6에서 8등분에 잘라줍니다. 자른 매실에 천일염을 골고루 뿌리고 30분 정도 절여주고요. 절여진 매실만 황설탕과 함께 유리병에 차곡차곡 담습니다. 마지막으로 설탕을 소복이 넣고 밀봉한 후 1-2주 정도 숙성해 냉장 보관하면 매실 장아찌 담기 끝! 이어서 새콤달콤 매실 장아찌 쌈밥 만들기! 매실 장아찌와 파프리카를 종종종 잘게 썰어 준비하고요. 참치는 기름기를 빼주고 쌈채소는 소금물에 살짝 데쳐줍니다. 밥에 참치와 파프리카, 손질한 매실 장아찌를 넣고 소금과 참기름으로 밑간한 후 조물조물 예쁘게 모양을 만들고요. 남은 매실 장아찌는 고추장, 올리고당, 참기름을 넣고 매콤하게 무쳐줍니다. 쌈채소에 밥을 돌돌 말아 쌈을 싸주고 고추장 양념 장아찌를 곁들이면 더운 여름날 입맛 돋워주는 매실 장아찌 쌈밥 완성! 장아찌. 매실 장아찌 쌈밥. 아, 그야말로 식감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한 입에 쏙 녹기도 편하고요. 그 쌈밥 속에 장아찌 어떤 꼬들꼬들한 아삭한 식감. 아, 이거 뭐 예술입니다. 그리고 역시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맛. 아, 추천합니다. 꼭 만들어보세요! 맛있어요! 이거 또 먹어야지! 오늘은 초록빛 광양매실을 만나봤습니다. 초여름이라서 입맛이 없거나 좀 속이 더부룩하다 하시는 분들 이 매실로 기력 보충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레시피 잘 기억해 두셨나요? 지금 제철 맞은 햇매실을 산지 식거래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영양 가득한 매실로 건강한 식단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신선한 오기밥상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신선한 식재료로 여러분들 안방까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한 오기밥상 다음 주에 만나요.